대구역 열차 추돌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만 나면 꼭 뒤따르는 특별 대책, 이번에도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지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차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레일이 다시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총 3개의 점검안을 구성하고 100여 명이 2주간에 걸쳐 신호체계, 대기설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5년 전 대구에서 똑같은 사고를 당하고도 아무런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 여론도 여전합니다. 사고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고가 같은 자리에서 두번 났다. 두번 났으면 이거는 분명히 인재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3개팀 21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철도 운행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역은 물론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역에서 열흘간 실시됩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비상시 사고 대응 관련 매뉴얼과 여객 안내 같은 대응 조치도 점검 대상입니다. 사고가 난 대구역은 출발 신호기부터 본선과 지선 합류 지점의 거리가 너무 짧아 근본적으로 사고 위험이 항상 뒤따른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특별 점검 기간 중이라도 대구역 상하행선 지선에는 열차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빠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철도 당국의 이러한 특별 점검은 대구역 사고 여파로 악화되고 있는 탑승객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무마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그 의도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YTN 최장수입니다.